다 썩었다. 가면 안 되겠다. 썩은 배추 함부로 버리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밥 한 술에 설렘이었던 적이 있느냐? 성탄 특집 김장 대축제 쑥대밭 최종회 방송합니다.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 마음처럼 아침부터 회관 앞이 부산스럽다. 박혜룡 어르신 재능 기부로 김장 대축제 라스트 콘서트 무대가 세워진다. 9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9시 나와서 유다하가는데 선생님하고 그 좋네. 현재 시각 8시 45분 쑥대밭 김장 대축제 야외 특설 무대 앞 스텝밖에 없다. 아 그래 어쩔 수 없어서 한 곳을 해라. 연이 방송 한번 해주시죠. 9시부터 시작. 아침 또 했는데 또. 국민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부터 MBC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 텃밭 마지막 프로를 촬영하오니. 6시 내 고향 아닌데. 어? 6시 내 고향 아니라고. 경남아 사랑해. 경남아 사랑해. 네, 네. 6시 내 고향 경남아 사랑해. 6시 내 고향 KBS고요. KBS고? 네. 아, 아. MBC. 네. 네, 경남아 사랑 6시, 6시 경남아 네. 사랑해. 그렇죠. 네. MBC 경남아 사랑해 쑥대밭 프로그램을 마지막 촬영을 하오니 동민 여러분께서는 9시까지 회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시작 10분 전 주최 측 추산 5명, 경찰 추산 2명. 가수는 흥 가득 싣고 공연 준비 완료. 정각 9시 김장 대축제 라스트 콘서트 시작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원투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삼촌 고모 숙모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산마을 오늘 김장 대축제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초대 가수 3명과 함께 오늘 마을 잔치가 되겠는데요. 어머님들 나오셔서 오늘 그냥 미친 듯이 춤을 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속속들이 입장하고 계신데요. 오신 어머님께는 바로 즉석 어묵 제공됩니다. 네. 자, 어머니 새로 오셨습니다. 화장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이고, 모두 여보시니. 2015 쑥대밭 대단원 김장 대축제 식전 행사. MC를 맡은 멘트가 아삭아삭한 여자. 무처럼 시원시원한 여자. 가까운 땡조처럼 맵싹한 여자. 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산마을 찾아주신 해외 동포 여러분, 멀리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개를 끌고 막 도착하신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아지와 함께 외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쑥대밭 김장대축제 대단원의 식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맞춰서 이학근 이장님께서 김장대축제 개막을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없습니다. 원고는 없습니다. 한 해 동안 MBC 쑥대밭 프로그램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쑥대밭 때문에 우리 대산마을이 우리나라에 홍보가 많이 됐어.
더욱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쑥대밭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장 배추 대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이장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우리 대산마을의 장동건, 우리 이학근 이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초대 가수와 함께 나눠 먹으라고 여학면 면장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감귤 한 상자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면장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장 대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초대 가수가 정말 쑥대밭을 찾아왔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외모가 아닌 오직 가창력으로 승부한다. 김장김치의 깔끔한 맛을 키우라는 쑥대밭 김장대축제 미스터리 축하쇼. 첫 번째 가수, 무노약 배추총각 납시오.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아이고, 깜빡하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아이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속 맞지에, 변속 맞지에 맞지에. 누굽니까, 제 누굽니까? 변속 씨 맞지. 뭐라고요? 알고 있다. 노래방에 나를 담근 흰머리는 흔들어 흘러춤을 춘다. 탬버린 훌라훌라 훌라훌라 훌라 훌라훌라 훌라춤을 춘다. 탬버린 오늘 밤도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내 엄불로 유혹하는. 엄마 몰랐어요. 바로 몰랐다. 불러보는 이 노래는 그 사람 18번 훌라춤에 난 노래하는 춤추는 탬버리 오늘 좀 솔직히 가수가 안 와서 좀 실망하셨지? 가수야 나오나. 가수 어디 있나 너희라. 나와있어. 왔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가수입니다. 자, 쑥대밭에 진짜 가수가 라이브 답답하네. 이거 라이브 답답하네. 이거 안녕하세요, 마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이고 맞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머니요, 잘 왔지요. 반갑습니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안녕하세요. 힘든 날은 두 어깨를
할까요?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누가요? 내가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돈 없어도 당신 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쑥대밭 뿐이다 뿐이다. 자, 저희가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함께 네.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구윤 씨가 네. 성탄절에 선물처럼 왔기 때문에 네. 노래를 또 한 곡 불러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어떤 캐롤을 부르면은 우리 어머님들 네. 마음에 눈이 내리듯이 행복할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아이고, 아침 대바람부터 고요한 밤 거룩한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우리 어머니 건강은 쑥대밭이 책임집니다 아이고 손이 따뜻하네 어머니 즐거우세요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영문과 나오셨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나 아 쑥대밭 쑥쑥 큰다 어머니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박구윤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김장 잘 하시고요.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하시라고 외쳐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박구윤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빠도 한국 때 한국 오데스 복귀고 그런데 오마처럼 왔는데 한국 더 하고 가 있어 아이고 한국 더 하면 김치 줄깁니까? 예 진짜입니까? 손 대면 혹혹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 공선화라 부르르 지금 어머니 아시지? 지금까지는 식전 행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배추를 치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윤 씨 때문에 진을 다 빼붙어. 이제 김장을 할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됐나? 김장 출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윤 씨 이제 가야 됩니다. 박수 한 주 있어 어머니. 애는 몇 살이야? 딸이 있어서 사오보려고 한다. 노래를 맨날 불렀었지만 노래가 훨씬 안 돼. 그러니까. 노래가 훨씬 안 돼. 진짜. 나이가 반 70입니다. 공사도 많이 한다. 아, 나 정도로 빨았으면 좋겠다, 그냥. 치, 깜짝 놀랐다. 제 가면 쓰고 있을 때 몰랐습니까? 예, 몰랐지. 아, 비슷한데 설마 오겠나 이 생각했죠. 설마 오겠나. 접시야? 나는 네. 머리 스타일 보고 알았다. 아, 예. 대변에 알았다. 보다 잘 알다. 머리 이쪽 스타일이 딱 맞고 있어. 요 앉으면 되는데.
쑥대밭의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 가수와 함께하느라 잠깐 잊혀진 오늘의 주인공 배추. 드디어 목욕 재개한다. 그래, 맛이 좋아요. 고추는 짜, 짜. 고추요? 응.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완벽하게 숨죽은 배추. 이번엔 수철의 냉수 마찰이 기다린다. 그리고 마지막 느긋하게 물기를 뺀다. 한쪽에선 올해 핫 아이템 김장 매트가 깔린다. 칼 들고 와서 안에 뜯어내야 돼요. 다 꺼졌다. 꺼졌다. 아, 진짜요? 다 꺼졌다. 꺼진다고 거의. 우와, 할머니. 우와. 어, 대단해, 그게. 오, 에버대요. 매년 겨울 문턱을 훈훈하게 데우는 김장 풍경. 이웃, 친지 다 같이 둘러앉아 양념을 버무리고 수다를 치댄다. 이 집 하고 나면 저 집 김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절로 겨울이 깊어간다. 응, 그래야 난 보는 거 짜증이 나. 언제 다 하나 싶던 배추 더미가 금방 빨갛게 물이 든다. 누구 농기 안 걸려 앉아 있어. 투닥 투닥하는 소리도 맛있게 배어든다. 아끼 발라. 요리 탁탁 나야. 이 양념물이 골고루 이리 빼이지. 그래. 요리 부피면 새삐고. 아이가 맛있단 말이야. 무풍년으로 깍두기도 한 대야 가득하다. 물이 들어가야 빨갛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국물이 생기면 더여 집힌다. 이렇게 팍팍 치대야 이 고춧물이 들지 무시해. 깍두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이제 국물이 생기도 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거든. 시원하게 깍둑 썰겐 무는 모가 나서 양념이 잘 붙지 않으므로 오른손 왼손 조물조물이 중요하다. 이제 마늘 고수도 깻 넣고 이렇게 치대면 된다. 이게 아가미 조시예요. 아가미 조시. 곱게 물든 깍두기에 깊고 시원한 맛을 보태줄 새우젓과 아가미 젓을 넣고 양념이 더 찰지게 배이도록 찹쌀풀도 넣어준다. 보세요. 맛 봐라. 보세요. 맛 좀 줄까? 요요요요게. 맛 한번 봐봐. 시원한 맛 봐봐. 맛있더라. 안에 또 뽀죽이 있어. 맛 표정이 정말 맛있어요. 저 표정 나왔어. 네?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래요. 수수룩하게. 한이 좀 됐나? 네. 맛있는 거 먹어봐라. 뒤에 단맛도 나네요. 단맛도 나라. 네. 어떤 얘기? 맛있어. 맛있어요. 밥반찬으로 불러. 네, 밥반찬으로 딱인데요. 근데 진짜 빨리 끝나지요. 네. 김치 냉장고 대신 그 옛날처럼 장독에 차곡차곡 김치를 넣는다. 이래가 좀 이게 여름 뭐 안 잡다. 그래 그걸 끓였다. 여기 더 없네. 그래가 나는 묻을 때 이거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면 불편. 정성스레 비닐 옷까지 단단히 껴입고 유모차 태워 이 장독 어디로 가는 걸까요? 1년 동안 많은 먹을거리를 내어준 쑥대밭 그 한 켠을 판다. 안 돌리는 쪽으로 그래. 돌판이 또 돌아. 맞다, 또 돌아. 밑에 또 돌아가시다. 장독만큼, 장독 깊이만큼 그렇게로 호미로가 한번 파보고. 와, 돌 큰 거 나왔다. 단지 높이가. 아니, 어머니, 땅이 잘 안 파집니까? 저 불러 올까 해. 아, 진짜. 저 불러 올까 해.
가만히 돌이 유명합니까? 돌이 유명한데 쓰려고 찾아든 게 뭐 쓸데없는 거 같아. 여기다 숨어있네 아들이. 쑥대밭 마지막 농사 김장독을 묻는다. 아 되겠는데? 되겠네. 김장 타임 캡슐요. 이거 언제 다시 열어볼까요? 이거 1년 후에요. 저희가 맛보러 다시 할머니 찾아뵙고 오는 거죠. 동남아 타임 캡슐. 그거랑 별도로라도. 그래 한 번 쏘았나? 네. 보고 싶을 때 막 그다. 연락. 아, 어머니, 연락하면. 씹으시면 안 돼요. 카톡 보낼게. 카톡 하자. 저희 카톡 친구니까. 그래. 자꾸 우는 거예요? 코 닦았어요. 코 닦았어요. 이거. 이거 저 놔둘까? 쓰러면 안 들고 갈게가. 예, 아직요. 정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도 끝난 거 아이가? 네. 아, 그래, 그래. 근데 저 밑에 일어나라. 비가 네. 맞고. 제가 비가 맞아가지고 다 썩었지 않아. 집 방송을 양은 냄비에 라면 먹으면서 진행하는 건 아마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아니요, 저는 팔은 넣어요. 껌만 갓김치랑 무김치만. 나 갓김치.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자, 클로징 멘트 큐.